친구들 하이요. 오늘 용경이 선생님하고 동료교실 할 거예요. 맞죠?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덥게 입었어요? 오늘 추운 노래 불러야 돼서 지금 엄청 막 땀나고 있는데도 이거 더운데 입었어요. 추운 척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노래가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도 힘들겠어요. 노래 불러볼게요. 한번 불러봐요. 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어디서 꽁꽁거려요? 아, 어디서 꽁꽁거려요? 네, 어디서 꽁꽁거려요. 어디서 꽁꽁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바꿔 불러볼까요? 네네. 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어디서 꽁꽁거려요?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위에서 꽁꽁거리네요. 위에서 꽁꽁거려요? 네, 위에서 꽁꽁거려요. 위에 애기들이 사나 보다. 그런 거지. 자꾸 애기, 뛰어다녀요. 자꾸 뛰어다니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꽁꽁할까요? 어떻게 꽁꽁할래요? 머리로? 머리로 꽁꽁. 점프해서? 네네. 대신 신고 점프? 대신 신고 뛰어보자. 쿵. 어쩌다 보니 층간소음 노래를 하고 있네요. 네. 네.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위에서 꽁꽁거려요. 어디서 층간소음이 시작됐는지, 윗집인지 더 윗집인지 너무너무 얄미워. 얄미워요? 네, 얄미워요. 계속 콩콩거려서? 네, 너무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가 나요. 잠도 못 자겠어요. 용영이 선생님이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세요. 위에서 콩콩거린다. 네. 너무 힘들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슬리퍼 선물 줄 거예요. 아, 윗집에 슬리퍼를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돌려서 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려서? 네. 상처받지 않도록? 네네. 네. 층간소음 다 조심해 주셔야 돼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위에서 생각하겠죠? 슬리퍼를 왜 주지?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슬리퍼 근데, 신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을 안 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왜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어디서 꽁꽁거려요?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위에서 꽁꽁거려요. 어디서 층간소음이 시작됐는지, 윗집인지 더 윗집인지 너무너무 얄미워.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윗집에서 꽁꽁거린다. 손으로 꽁꽁꽁, 발로 꽁꽁꽁, 너무너무 얄밉다. 슬리퍼 선물 줘야겠다. 우리도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네, 시끄러운 것 같아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용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층간소음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요. 층간소음 나빠요. 나빠요.